네, 이번에는 산수경 호피석과 무령이 나오는 호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호피석은 여기 주봉에 에베리산과 또 8000m급의 산들이 쭉 이어져 있고 또 평원에는 또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베이스 캠프를 칠 수 있는 아주 넓은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 이 호피석의 장은 40cm 정도 되는 장이고요. 폭은 23, 고는 20cm 정도 되는 대형 사이즈의 호피석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토막형으로 해서 이렇게 멋진 수반석입니다. 이 수반은 90cm 되는 수반이 되겠습니다. 멀리 주봉과 또 넓은 평원, 토파석, 그리고 또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머리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머리이고요. 여기도 날개, 왼쪽 다리고, 무령이 나옵니다. 무령. 토파경 산수경입니다. 토파경 산수경과 또 거북이, 거북이가 되겠습니다. 거북이 두상과 이렇게 몸으로 보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원래 깨진 부분인데 오랜 동안 이제 수마가 돼서 매끄럽고 반질반질합니다. 깨져야 작품이 탄생이 됩니다. 뭐든지 없어지고 깨지고 해야 작품들이 탄생하는데요. 이런 밑에도 이런 변화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부분은 눈이 되겠습니다. 거북이 눈. 거북이도 되고 또 산수경도 되는 호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연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돌이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요. 또 이렇게 하면은 호랑이 포만감을 느끼고 가만히 오수를 즐기는 듯한 호랑이의 모습이 연출됩니다. 여기도 오른쪽 다리고요. 이쪽도 다리고 이 두상입니다. 백호. 여기 머리고요. 물을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물고임도 있고 산수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고임이 있습니다. 물고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또 호랑이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쪽에 색감이 황호피로 이렇게 두상이고 여긴 다리 앞다리고요. 이쪽은 오른쪽 오른쪽 뒷다리가 이렇게 폭 올라온 모습이네요. 먹이를 충분히 먹고 편안히
편한 자세로 오수를 즐기고 있는 백수의 왕, 예, 호랑이를 보는 듯합니다. 산수경과 호랭이 무령이 나오는 호피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경돌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돌로도. 또 한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거워서 이게 상당히 네, 이렇게 해도 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경으로. 이런 데는 잡석이, 예, 철분이 안 빠졌는데. 네, 봉우리와 또 흘러내리는 이런 폭포들이 변화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봐도 약간 무령이 나옵니다. 예, 여기는 두상이고 다리고. 다음은 또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보면은 또 이게 금강산 제1경이 나옵니다. 예. 예, 봉우리 금강산 제1경. 외대로 올라간 봉우리가 또 쌍봉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뒷면은 색감이 오른쪽 봉우리는 울긋불긋 단풍이 아직 다 안 졌는데, 예, 왼쪽은 하얗게 눈이 왔습니다. 만추, 첫눈과 만추의 풍경이 교차하는, 예, 12,000봉 제1봉의 봉우리입니다. 입석으로 이렇게 놔도 아주 멋지게 연출이 됩니다. 장 43cm의 호피석, 산수경과 무령이 나오는 킹사이즈, 대형사이즈의 호피석을 여러분에게 한번 연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냥 마당에 방치해 놓은 돌이라서 좌대나 수반에 앉혀야 되는데 씻지를 않아서 좀 깨끗하지가 못하고 밝은 색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1봉 봉우리. 또 이렇게 보면은 무령으로도 나오는, 예, 저는 이렇게 물 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무령으로도 호랭이가 나오는 호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진장 행복한 TV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